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대응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측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작성자가 임 전 차장과 사법정책실로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응 방안 검토하라고 지시 받으셨습니까? 네?